저는 정확히는 얘기 못하겠고 2001년도 이제 크리스마스 때 어디 외딴 섬을 이제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해서 놀러 갔는데 거기서 최초로 그 공황장애 발작이라는 게 왔어요. 발작도 있어요. 외딴 섬인데 땀나고 심장 뭐 눈 다 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생각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장도 뛰고 온몸은 다 마비될 것 같이 막 돌돌돌돌 떨리고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거의 그런 상태에서 발작이 일어나서 저 혼자서 정말 한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이라고 기억이 될 만큼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뭔지도 모르는 그 병이 뭔지도 모르는 와중에서 왔기 때문에 그게 좀 정말 눈물 나기 힘들었던 너무 많이 울고 화장실에서 계속 토하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불안감은 뭘까 불안한 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런 거 그게 참 뭐라고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게 전체적인 멘탈 붕괴가 와요. 머리는 이렇게 옥류관 같은 걸로 막 다 째는 것 같고 눈도 막 이렇게 내 맘대로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여긴 뭐가 걸린 것 같아서 계속 토하는데 물만 나오고 그리고 이런 데는 다 마비 올 것 같고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그냥 아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섬에서 아침이 동이 트자마자 접근을 못하니까 헬기 띄워서 거기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그 이후로 제가 MRA만 자꾸 머리 쪽으로 그렇게 오는 것 같으니까 머리도 아프고 이래서 한 50번 넘게 찍었어요. 머리만. 근데 내가 너무 건강한 거죠. 그리고 아무데도 뭐 몸도 이런 거. 그러니까 신경성인 병이니까. 그때 정말 진짜 생사를 나 혼자 넘나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혼자서. 괜찮았어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관하기 하려고 하면서 선생님이 참 기특하시네요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약도 끊고 그리고 지금 버텨보고 있어요. 근데 난 안모를 이 고민들이 다 이렇게 신경이 너무 예민하다가 신경이 삐뚤어진 것 같아 좀. 그게 여배우여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그런 영향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너무 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필요한 감정만 내었으면 되는데 우리는 미리 대출받잖아요. 네. 모든 감정을 막 쥐어짜내고 그 정작 본인 감정을 내야 될 때는 그게 너덜너덜해진 것 같아. 그쪽 부분 신경이. 그래서 이쪽 계통분들한테 그런 신경성 병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우울증하고는 또 다른 거고 근데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저도 약간 그런 조금 초기 증상이 있어요. 사실 좀 안전불감증?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위험한 걸 아예 안 해요. 뭔지 알아. 예를 들면 이런 모서리 있잖아요. 이런 지나갈 때 내가 여기 부딪히면 너무 아프겠다.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구할 때도 제가 어느 순간에 수비를 안 해요. 얘가 오다가 나한테 부딪히면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야. 뭐 이런 모든 상황에서 약간 알아요, 불안함이 알아요. 와요. 근데 남의 생사를 제가 좌지우지한 적은 있어요. 우리 누나, 친누나. 왜? 우리 누나가 소금강에 놀러 갔는데 누나가 저기 빠진 거예요. 꼬룩꼬룩 잠겨요. 그러면 우리 누나가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누나는 막 이렇게 잠기고 막 어프어프하고 근데 막 그래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누나랑 한 사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선배님은 있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뭐 한두 번. 왜 나는? 또 오래 사지. 우리 저기 담임 선배님이랑 저는 있죠 그런 경험들이. 저는 교통사고를 한번 크게 난 적이 있는데 사랑을 그대 품안에라고 제가 이제. 출세작이에요. 유명해진 작품. 아, 너무 잘 알죠. 이거? 잘 알죠. 진짜 멋있었어. 알죠. 중학교 때 이러면 다 이러고 잤어요. 그러니까. 이 놀이 하려고. 그때 제가 그 르망이라는 자동차를 몰고 방송국 늦어갖고 막 불이 바뀌고 있는데 막 이것도 기다리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열 딱 틀었는데 앞에 봤더니 이제 버스가 불 바뀌니까 버스는 또 이제 최고 속력으로 오는 거죠. 빨리 이거 지나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버스랑 이제 팍 부딪혔는데 부딪히기 바로 전 한
1초, 2초 그때요. 그 말이